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저번 7월 31일 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하는 것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사적 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우리가 연금소득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는 감사원이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일반 이제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인데요. 오늘은 이 이슈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지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 혹은 그 여파, 개인들에게 미칠 여파는 어떠할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원에서 말한 형평성 문제이죠. 무슨 형평성 문제를 말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제 공적연금을 비롯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은 보면요, 6가지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입니다. 이제 여기서 연금소득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3에 따르면은 5대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5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이제 별장 우체국연금, 이 5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연금계좌는 소위 우리가 사적연금이라 부르는 것으로서 연금저축과 IRP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에는 공적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지금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사적연금의 연금소득만 제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일 아직은 이제 이 부분이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정도인데요. 만일 이게 이제 정말 부과가 된다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다음에 보험료를 얼마 더 내야 할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공적연금 기준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 연금 수령액 전액을 건보료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연금 소득액의 30%를 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또 이제 건보료 체계가 조금 바뀌는데요. 9월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상향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보료가 더 많이 붙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공적연금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소득은 없고 우리가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는 가정에서 본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으니까요. 그냥 국민연금 내가 받는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해놨는데요. 이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소득, 건보료에 이제 부과하는 그 표준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은 최저보험료인 14,650원이 부과됩니다. 공적연금 수령으로 따진다면요, 연 333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연금 수령액 이하이면은 14,650원이 부과가 되고요. 여기 우리가 장기 요양보험료가 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16,440원 이 정도가 됩니다. 공적연금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연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보험료가 표에서 보시듯이 월 42,860원이 됩니다. 만일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85,500원을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대략 연금소득의 4.3% 정도 되니까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는 30%에서 50%를 높이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일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셋째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부양자라는 것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자녀의 건강보험 내 이름을 올려놓고 나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데요. 그것도 이제 이런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물린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9월부터 이제 건보료 체계가 조금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8월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어야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재산으로 보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그냥 집값이나 재산이 아니라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넘어가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에 정리해 놨는데요. 올 8월까지의 기준, 그리고 9월부터 변경되는 기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강보험 제도가 개편되는 9월 이후에는 재산 기준은 그대로 있는데 이중 연소득 조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득 조건이 더 강화된 것이죠. 이제 약간의 소득이 좀더 있으면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집 하나 있는 사람들, 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집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건보료가 많다는 부분에 이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원안에 따르면은 이 재산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정되면서 9월부터 실시되는 것에서는 소득 요건은 강화하고 재산 요건은 이제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 낮추지 않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 요건은 자꾸 강화하면서 재산 요건은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재산 요건은 그대로 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이란 재산이 있으면은 연금이라는 소득으로 주택연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은 연금 소득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이전에 비해서 1.6배가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값이나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에 따른 플로우도 많아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의 기준은 그대로 두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소득 요건은 강화된 상황에서 만일 사적연금까지 연금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연금소득자는 이제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박탈되어서 지역보험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제 댓글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면은 지금 당장 나는 연금저축 해지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그런 부분의 형평성의 문제라면은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다른 이제 재산과 소득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은 가만두고 연금 소득 좀 빠들이는 사람만 왜 이래? 라는 그런 이제 불만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 있는 이제 세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 요건은 막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한다는 것은 내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자녀나 이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 이제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쪽에 이제 형평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왜 혜택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6개 소득에 보면은 양도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원래 분류과세로 따로 과세하고요. 종합소득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를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부동산은 나름의 양도소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주식 양도 차익, 우리가 주식 자본 차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은 훨씬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종목당 100억까지 또 이제 우리가 대주주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방향은 그렇게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종목이면은 무려 1000억까지도 비과세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혹은 자본차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라면 주식 양도차익은 이제 과세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양도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건보료 부과 대상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모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건보료 개편안에 보면은 소득 조건은 기존의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고 재산 조건은 당초에는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은 사적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는 그런 마당에 정작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대폭 확대한다는 것. 이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서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적연금 개혁의 이야기들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공적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통합해서 하면은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하니까요.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개혁도 앞으로 자꾸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 당연히 이제 적자가 누정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건보료 개혁도 뭐 계속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제 개혁을 할 때 우리가 소득 기준을 강화하고 거기에다 사적 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해서 건보료를 계속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득에서 우리가 분류과세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과해야 전체적인 세금 체계에서 진정한 이제 형평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여기서는 부동산이 아니라요. 이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보면 큰 구멍을 만들어 두고 작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소득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아서 전체 체계 내에서 우리가 형평성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쪽은 크게 비워놓고 한쪽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형평성으로 이제 부과하게 되면은 전체 제도 개혁의 추진에서 백래시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